앞돌리기 빨간 공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포쿠션이 있을 수 있고 또 뒤돌리기도 5 쿠션으로 있는데 앞돌리기는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 뒤돌리기는 굉장히 길게 뽑으면 나오는 공이긴 하지만 키스의 위험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네. 자, 이 선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공을 선택한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1점제 K더블 카시토코스다 선수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뒤돌리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회전이 많이 들어갔죠. 밀어서 아 돌리질 못합니다. 너무 두꺼운 두께가 진행이 돼버렸어요. 예. 정교함으로는 세계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카시토코스타 선수인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PBA 투어에서 결승에 올라 쿠드롱 선수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김임권 선수의 팀리그 첫 공격. 첫 공부터 열려있죠? 네. 네. 팀리그 첫 번째 출전에서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경기 전에 간단히 물어봤어요. 혹시 떨리지는 않냐고. 그랬더니 어머 그런 거 전혀 없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 같아도 떨려도 안 떨린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치는 걸 보면 그런 떨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옆 돌리기 길게 가죠. 짧을까요? 약간 밀림이 좀 강했죠. 여기서 네. 너무 두꺼운 두께가 설정이 됐고 당점이 조금 높았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닝 하나카드 원큐페이의 김병호 선수. 나쁘지 않은 배치인데 내공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길게 브릿지를 잡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노란 공을 짧게 5 쿠션으로 보내요. 자, 좀 깊은데요. 네.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병호 선수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 선수와 팀리그 첫 시즌에서 TS 샴푸 JDX 히어로즈로 같이 활약을 해서 초대 우승 멤버인데 지금은 친정팀을 상대로 이렇게 그렇죠. 네, 휴를 바짝 세우게 됐습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본인 팀이었던 팀과 이제 적수가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 멤버들이 뭐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했던 그 팀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리버스 넘어가나요? 밀림이 좀 강했어요. 오! 아. 마지막에 키스가 나면서 이 목적골 향해 다시 한번 가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한 번씩 공격을 선보이게 됐네요. 이제 경기률이 좀 바뀌면서 세트가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에 아, 무승부는 좀 재미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어차피 이제 승부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점수가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느끼는 건 부담감을 아주 훨씬 더 심합니다. 그렇죠.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첫 득점. 네. 미디어데이 이제 개막전 미디어데이에서 조재호 선수나 스트롱 선수가 얘기하기로는 점수가 짧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발 역전이 가능해졌고 실수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 팀이 독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의외로 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한 큐 한 큐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번의 실수가 경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살짝 끌어주면서 스핀볼로 키스가 오! 아, 간발의 차이로 키스가 빠졌고요. 회전 받아 마지막 회전 좋습니다. 네. 사실 K더블 방식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면 본인이 계속 기회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11점이면 뭐 웬만하면
하는 얘기 다 끝날 수 있는 점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면 상대방한테 또 그렇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자, 웬만큼 자신 있는 공이 아니면 또 수비로 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자, 2점 뱅크샷입니다. 깊숙이 좋아요. 야, 네. 정확합니다. 15점제일 때 5점짜리 장타 하나 치는 거랑 11점제에서 5점짜리 장타 하나 치는 거랑 무게감이 너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요. 네. 지난 시즌에는 이 정도면 초반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치면 그냥 바로 후반으로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네. 자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바꿨는데 이쪽은 공 치기 조금 불편해 보이고 자 타임아웃 이제는 복식이어도 한 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얇은 두께로 가지만 회전이 좀 살아서 자 3-4를 돌면 나올 수 있는 각도죠. 오른손으로 자 여기서 자, 짧게 조금 더 깊이 넣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갈 것 같죠? 좋습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지금 내공이 테이블 단쿠션 중앙 부분에 있었는데 얼굴이 저 가운데까지 가는데요. 워낙 장신이고 적인 조건이 좋아요. 예. 네. 자, 지금 공이 붙었나요? 예. 마지막에 부딪히면서 살짝 떨어졌다가 결국은 다시 만나서 내공이 5번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재배치를 하는 동안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고요. 내공은 5번 자리로 배치. 붙어있는 다른 공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공이 점유돼 있을 때는 6번으로 배치가 됩니다. 3이닝에 장타 뽑아내고 있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다시 한번 대회전을 갈지 더블 쿠션. 자 회전이 살짝 오른쪽 회전이 좀 들어갔죠. 리버스인가요? 네. 횡단으로 가는군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조금 부족했어요. 예. 지금 이 공을 칠 때 만약에 지난 시즌처럼 30초였다면 방금같이 여유 있게 선택을 못하고 좀 더 쫓기듯이 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사실 뭐 제한 시간이 짧다고 해서 경기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은 거죠. 네. 자, 찬스가 왔습니다. 자, 5점짜리를 쳐도 상대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게 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이닝에 한 점 쳤던 김임권 선수. 자, 지난 시즌 투어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인상적인 아주 그런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거의 이번 시즌 트레이드가 거의 1순위로 발탁이 됐어요. 네. 이게 또 시즌 막바지에 좋은 성적 거두는 거랑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약간의 운이 좀 따를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남기게 되니까. 자, 완뱅크 넣어치기인데. 네. 자, 분리가 좀 커졌죠. 한 번에 두 점을 따라붙어 보려고 시도했던 뱅크샷. 지난 시즌 팀 리그에서는 빠져 있었던 김병호 선수.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키스. 네. 두께가 좀 애매했죠. 네. 아예 더 얇은 두께로 가거나 조금 두꺼운 두께로 가거나 해서 키스를 빼는 일목적고의 컨트롤이 필요했는데요. 피할 수 없는 키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한 방 얻어맞고 바로 세트가 끝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번 시즌 팀 리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또 뱅크샷이 왔어요. 네. 자, 김남수 선수. 3년차 TS 점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남수 선수. 아, 좀 모자랐네요. 네. 최대치로 뽑았던 건 아니었죠. 네. 조금 더 완투해서 좀 깊이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조금 아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테이블 파악과 공격을 동시에 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지금처럼 안 맞아 떨어지면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서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자, 올 시즌부터는 또 이제 공도 투어 경기와 리그 경기, 팀링 경기에서 좀 바뀌는 나눠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천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즌 또 지지난 시즌에서는 헬릭스 볼, 기다란 띠가 있는 볼을 쓰다가 이제는 점공으로 바뀌게 됐고 뭐 둘의 무게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선수들은 워낙 이 공도 많이 쳤기 때문에 적응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자, 빗겨치기.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짧게 봤어요. 좀 애매한데요. 네. 안 되고. 연속해서 플러스 형태를 시도해봤던 필리포스 카시도 코스타스. 한 점을 보태면서 스코어는 6-2가 됐습니다. 앞서 김남수 선수가 쳤던 뱅크샷과 기울기 자체는 비슷해 보입니다. 걸리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쪽이 아닌데요. 키스로. 이게 키스가. 운이 따라주질 않네요. 김병호 선수는 지금 다시 나왔죠. 김남수 선수 좀 짧게 빠졌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좀 길게 쳤을까요? 이민혜 선수도 같이 아쉬워하네요. 김병호 선수 아직 점수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길게 뽑았습니다만 차이가 제법 많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김병호 선수의 팀리그 첫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기록이 없고 그 전 시즌 성적은 단식 복식 다 합쳐서 13승 21패로 승률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네. 에버리지도 1.319. 자, 지금 공도 이제 완투에서 훨씬 더 깊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배치였었는데 자 조금 꺾어주면서 짧게 빠졌고요. 두툼하게 이거 그냥 그대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두껍게 밀고 가게 친 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두께 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김남수 선수 또 조금 또 김병호 선수가 두께 실수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아니면 저렇게 뽑혀 나오지 않게 친 건데 그렇게 뽑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회전을 주고 이제 멀리 있는 볼을 타격을 하다 보면 저렇게 이제 두께가 잘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네. 카시도 코스타 선수는 어려움 없이 한 점 한 점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카시도 코스타 선수도 팀리그 이제 첫 시즌 기록만 있는데 그 당시에 1라운드, 2라운드는 건너뛰고 3라운드에 합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기 수가 많지는 않아요. 25경기 13승 12패. 생각보다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에버리지 1.567. 개인 투어에 비하면 또 이것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적응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뭐 재작년에 한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엔 좀 기대할 수가 있죠. 네. 네. 누가 봐도 지금 하나카드 원키페이의 에이스는 카시도 코스타 선수죠. 네.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한 점만 치고 공을 넘기면서 김인권 선수 다시 한번
약간 사선으로 1, 2 목적 구간 놓여 있는 공이 왔습니다. 타임아웃을 쓰는군요. 네. 카시토코 선수가 지금 뭐 공이 안 맞더라도 상대에게 좋은 공을 계속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네. 김동건 선수도 매를 먹고 있어요. 뱅크샷이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데 앞선 차례에서는 조금 짧게 빠졌었죠. 김남주 선수가 좀 길었고요. 아, 네. 네. 아, 이번에. 오! 아까랑 똑같, 아하. 4이닝의 3뱅크, 5이닝의 3뱅크, 또 7이닝에도 비슷한 형태의 3뱅크. 연이어 기회 같은 공인데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S 샴푸 프라다 키어로즈. 그리고 아직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김병호 선수의 찬스. 자, 끌어서 5 쿠션. 이번에는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들어가면서 남은 점수 석점. 이게 저도 이제 방송도 보고 인터넷으로 팬들의 채팅하는 모습 이제 보면서 오늘 왔거든요. 네. 세 번째 시즌 개막일이다 보니까 15점제가 11점제로, 11점제가 9점제로 이렇게 바뀐 걸 아직까지 인지 못하고 계신 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벌써 끝났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 퍼쿠션으로 진행 잘 시켰어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목적구가 단 쿠션 중앙 쪽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자, 만만치 않은 비껴치기였는데 예. 두꺼운 두께를 밀어서 치면서 아주 득점을 잘 시켰고요. 자, 이거는 참 해법이 쉽지가 않은데요. 천상 노란 공을 먼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죠. 횡단이나 네. 리버스 치기에도 참 이 횡단은 또 키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깃 범위도 자, 좁은데 일단 키스는 뺐는데 오 김병호 선수 처음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 득점을 두 점으로 키우면서 게임을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9대2면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 김남수 이거 선수 이거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 어려운 팀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제 몫을 해왔던 김남수 선수가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네. 아직 몸이 덜 풀렸나요? 네. 어렵지 않은 공에서 이실수가 나왔고 네. 일목적구 위치도 잘 갖다 놨는데 9이닝 카시토코 스타스 자 3로 바로 꽂아보려고 네 그렇습니다 끝님을 이용했는데요 지금은 뭐 분리를 키운다기보다는 끌림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장점이 조금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네. 또 공이 쿠션에 붙어있는 관계로 그렇게 쉽게 아래쪽으로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플러스로 짧게 오 키스는 잘 피했고 자 들어갔습니다. 워낙 빨간 공이 빅볼이었고요. 예. 9이닝 김인곤 선수의 공격부터 득점이 정말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수 있을지 그래야만 첫 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 가까스로 키스가 빠졌고 득점이 됐는데 다음 공이 또 어렵게 섰네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뱅크샷을 쳐야 되나요? 자, 지금 그리는 그림은 노란 공을 이용해서 이제 포쿠션인데요. 노란 공이 하얀 공을 맞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갔을 경우에 돌아나오면서 빨간 공 먼저 맞고 진행되는 공을 노렸습니다. 조금 제가 보기에도 그림이 좀 무리가 있는 그림이에요. 네. 35초의 벤치 타임아웃. 어제 현재랑 나랑 칠 때 좀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요. 김정원 선수가 공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파이팅! 뒤에 있는 임성균 선수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니까 예전에 임성균 선수와 김임권 선수가 칠 때 이런 비슷한 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선택을 김종원 선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완벽 걸어치기를 바짝 끌어서 자 투쓰리가 오른쪽 하단 코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공이긴 한데요. 완벽하게 끌리질 못했고 네. 조금 더 끌리려면 사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맞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는 또 하얀 공 쪽으로 바로 키스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걸 두껍게 치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한 분들께는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공부가 되겠네요. 네,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키스 때문에 두껍게 선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자, 이 공이 들어가면 세트를 가져가는데요. 마무리인데 원뱅크 걸어치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2-2023 개막일 하나카드 원큐페이의 역사적인 첫 경기 첫 세트 김병호 선수와 필리포스 카시토포스타 선수의 합작으로 세트를 따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출발이 좋은 하나카드 원큐페이 팀인데요. 네.